내 삶이 너무 건조해. 나 사실 이런지는 노래해. 다 비틀어진 나의 땅에 너도 버틸 수가 없었겠네. 제일 비싼 놈을 검색해. 며칠 냅둬도 문제 없대. 사람들이 이걸 사면 된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대. 새진 고인님이 말해 이 걸로 온 가족 너무 행복해졌다고. 미니쿠삼님이 말해 거친 별로 나는 별 쓸모도 없더라고. 도착하면 바로 쓸 수 있게. 나 어디든지 자리까지 선택. 자리까지 선택. 나 말라가는 몸에 말라가는 속에 네가 다시 살 수 있게. 손만을 놓고 이 미래 뜯고 받은 자리에다가 나 올려놓죠. 고개를 꼽고 물통을 들고 살면서도 뜯지 않은 채 이걸 최고로 들면 너는 다시 나타날까. 우린 다시 살아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하나씩은 있어. 잊어버린 나의 맘에 입소리 터진 내가 짠해. 제일 비싼 놈을 검색해. 며칠 냅둬도 문제 없대. 사람들이 이걸 사면 된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대. 설명서를 뜯어봐. 대체 어느 쪽이야. 우리 이렇게 된 걸 이걸로 돌릴 수 있다면 무작 좀 들어봐. 이제 나오는 연기가 서서히 사라지는 게 너와 남 닮았다고.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내 얼굴에 대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스며들기 필요됐죠. 사실 지금 이게 필요 없단 것을 알아. 지금 내 두 눈이 내 얼굴을 적시고 있으니까 손발을 놓고 비닐을 뜯고 봐둔 자리에다가 나 올려놓죠. 고개를 꼽고 물통을 들고 살면서도 뜯지 않은 채 이걸 최고로 들면 너는 다시 나타날까. 우린 다시 살아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하나씩은 있어. 나와 컴퓨터로 키고 몇 자를 적어 혼자 사용하기 좋기도 하며 타일 붙이기 쉬워 딱 보면 알걸. 아참 디자인도 한몫을 하며 살균기능까지 탑재가 됐고 손끝 대비 실용적이기도 했죠. 근데 다시 살 것 같지는 않아. 사실 이게 소용없단 것도 나는 알아. 손발을 놓고 비닐을 뜯고 화분 자리에다가 난 올려놓죠. 고수를 꽂고 물통을 들고 살면서도 뜯지 않은 채 이걸 최고로 들면 너는 다시 나타날까. 우린 다시 살아날까.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 하나씩은 있어. 나빠 이래서 하나씩은 있어 나빠.